잘못했다. 이 늙은 일을 용서해다오. 어머니. 어머니, 일어나십시오. 아니다, 내가 잘못했어. 이 큰 살림을 혼자 도맡아서 얼마나 힘들었니. 남편 간수하느라고 얼마나 피가 말랐겠니. 다 용서하고 들어와라. 너희들 분가시켜서 내보내면 내가 얼씬도 안 할게. 아가. 불효자를 용서하세요, 어머니. 정심수덕이라고, 정도만을 걸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죄인입니다. 여보, 이혼만을 하지 말자. 바르게 살게. 맹세. 그만하고 일어나세요. 아니다.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섞어 대주할 거야. 저, 이러지 마시고 앉아서 대화 나누시죠. 용서해 줄 때까지 못 일어납니다. 내가 이렇게 애걸하는데도 안 되겠니? 네. 그러니까 생쇼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.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네요. 뭐 생쇼라니?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... 저 배울 만큼 배웠어요. 제 걱정은 마시고 아드님 인성교육부터 신경 쓰시죠? 따님 가정교육은 또 어떻고요? 올케한테 속옷 벗어 던지고 숟가락도 하나 안 치우는 따님한테 그 좋아하시는 교양머리 좀 가르치시라고요. 이게 어디서 감히 망발을... 저희는 그 합의를 원한다고 하셔서 온 겁니다. 최진태 씨가 원하는 합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. 난 이혼을 원치 않아. 알잖아.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거. 합의를 거절하시는 겁니까? 그렇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가정 파탄의 책임은 최진태 씨에게 있으니까요. 뭐야? 변호사님,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. 합의 안 해요. 소송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법원에서 뵙죠. 여보, 이봐, 김변. 아가! 김변! 아가!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